또이 안철수 대표의 이 단일화 이후 합당 얘기까지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2030 청년들과 그리고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을 해왔었죠. 그 제가 가서 광주의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젊은 세대가 반응했고, 소통하면서 내린 결론이 광주의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들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광주 쇼핑몰에 대한 이슈, 그래서 저희가 발굴했던 겁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참 정치를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정치 신인이다 보니 참 유세장에 가서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후보랑 대구에 가서 유세를 하는데, 대구의 번화가인 대구 동성로에 다 모여가지고 대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구 시민 여러분, 호남의 발전이 영남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영남의 발전이 호남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빨간 당이 당선되면 영남이 잘 되고, 파란 당이 당선되면 호남이 잘 된다는 이분법적 갈라치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저희 국민의힘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이번 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이 젊은 유권자들의 이 마음을 상당 부분 사로잡았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윤 당선인의 승리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의 체제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 건가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초박빙 득표율 차이가 난 것이 이준석 대표가 그몇 번의 그 불협화음, 그 내부 갈등을 과정에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인 게 결국 이렇게 된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죠. 이게 어제 그 출구조사 결과가 어제 그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에 SNS 통해서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돌았어요. 그중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게 나왔는데, 그때 이 지지자들의 단톡방에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많이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기기는 했지만 정말 신승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승리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와 또 갈등하는 모습이 이준석 대표 기준으로 봐서 혼자 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아,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공격, 그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후보가 득표한 것보다 광주에서 훨씬 더 득표를 했습니다. 12%가 넘었으니까. 그 공은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공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